지금 그 안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불안한 마음에 여학생들이 찾아온 곳은 한 오피스텔 앞. 아, 너무 걱정돼서 지금 연락 기다리고 있어요. 어버이날 이후로부터니까 한 5일가량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진짜 창문으로 실루엣이라도 지금 보였으면 좋겠고. 며칠째 소식이 없는 그들의 안위를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얼마 전 그곳에 살던 한 남학생이 사라졌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쳐다보기도 한다고 유명 인사고. 저희 학교 사람들 모두가 좀 자랑스러워했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대학생으로 알려진 수의대생 유튜버 이 씨. 수의학과 수업을 듣는 새끼 고양이 루미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소위 랜선 집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단숨에 조회수 3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귀여운 매력으로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려온 루미. 그런 루미가 교통사고로 죽은 어미 고양이 곁에서 구조된 길고양이라는 사연이 소개되자 안타까운 동물들을 구조해 입양하고 있다는 수의대생 이 씨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고양이들을 버릴까요? 처음 데려올 때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데려와야 아이들이 끝까지 함께할 수가 있어요. 아직 고양이를 키우시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고양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예비 수의사의 모습으로 방송 시작 1년 만에 구독자 수 52만 명의 인기 채널이 된 갑수목장. 그런데 갑수목장의 운영자 이 씨가 하루아침에 활동을 접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700여 개의 유튜브 동영상도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갑수목장 운영자 둘이 거짓된 사연을 꾸미더라고요. 우리를 데려오게 된 경위는 지인이 회장에서 고양이를 샀다가 환불을 하려다가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고양이가 불쌍해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저는 그 전날에 편집자가 펫샵에서 사왔다 하고 그 고양이를 보여줬거든요. 너무 예쁘지? 이러면서. 버려질 위기에 처한 아기 고양이를 그냥 볼 수 없어 데려왔다. 이 씨가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한 고양이 노루가 사실은 펫샵에서 돈 주고 사온 고양이란 겁니다. 이미 뷰수가 안 나와. 어떻게 하나 100원을 데려오자.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애들만 골라서 데려왔는데 대박났어. 역시 내 안목은 정확해. 다들 다 믿네. 병에 걸린 채로 동물병원 앞에 버려져 있었던 새끼 고양이라던 레이도, 입양됐다 파양된 강아지라던 절구의 사연도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루미를 두상으로 이렇게 어깨 넘어 굉장히 세게 던졌는데 두 차례 이제 던지자 제가 제지를 했어요. 근데 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1차례 던졌고 자기들이 사와놓고 절구가 똥물 싸는 게 싫다면서 지속적으로 굶기고. 이 씨와 같은 수의과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폭로해 이 씨의 활동을 응원하고 후원해온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신 험한 말들은 모두 제 입에서 나온 말들이 맞지만 그럼에도 고양이들의 학대나 방치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의 전 여자친구는 제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루미를 데려와 영상을 올리며 채널을 키워나갈 때부터 저에게 접근하였으며 술에 취하게 되는 날이 생기면 계속해서 그러한 발언들을 유도했습니다. 때문에 만취 상태에서 녹음된 녹취록에 모든 부분들이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저의 흠을 잡기 위해 접근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해명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나은 씨. 그녀가 바로 이 씨가 말한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기회를 줬어요, 사실. 아, 이거는 옳지 못한 것 같다. 반성을 하는 듯 했으나 하루가 채 가기도 전에 이제 좋은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암 말기 환자들을 찾더라고요. 그 암 말기 환자들을 여기 자기 방에 데리고 와서 고양이들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하겠다 해서. 지난 8일 이 씨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또다시 해명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따르는지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눈에 없어지면 바로 찾아올 정도로 아이들은 저를 따릅니다. 저는 동물을 학대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동물을 학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이 씨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쥐를 본 고양이의 반응이란 제목의 이 영상을 올리자 햄스터에 대한 학대라는 비난이 쏟아진 겁니다. 당시엔 발빠르게 사과 방송을 하며 상황을 수습하는 듯 보였지만 수의대가 어떻게 쥐에 대한 그 생명 그거를 이렇게 낚여볼 수 있냐고 하는데 수의대에선 쥐를 실험동물로 이외엔 전혀 취급도 안 하는데 그냥 완전 그냥 동물이 아니야. 그 집의 햄스터는 원래 한 마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빠진 여론을 돌리기 위해 또 다른 동물을 이용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여기서 분위기 없으면 사실 행동이 같은 애를 그냥 키우는 게 맞아. 다리 아픈 길냥이라고 애들. 얘는 다리가 아파서 입양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냥.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골치 아파지지. 얘는 이쁘게 클 리가 없으니까. 스스로 뱉은 이 많은 말들을 그저 술에 취해 한 얘기란 변명으로 해명할 수 있을까요? 혹시 계신가요? 그에게 묻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B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그렇게 기다린 지 이틀째 되던 날 오피스텔 쪽에서 나온 두 사람 중 한 남자가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고 주차된 차량에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제작진의 차량을 촬영하더니 아무 일 없었던 듯 지나쳐가는 남자. 왜 핸드폰으로 왜 찍지? 혹시 이 씨일까요? 저기요? SBS 공구만 이야기 Y 제작진인데요. 아까 저기 사진 왜 찍으신데요? 아 혹시 X이세요? 혹시 맞으세요? 잠시만요. 맞다도 아니고 아니다도 아닌 모른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이곳을 벗어나려 하는 이 남자가 갑수목장의 운영자 이 씨였습니다. 그럼 지금 갑수목장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구독자예요. 저 되게 오래 봤어요. 말씀만 여쭤볼게요. 지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나름 해명하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런 대답조차 하지 않은 채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이 씨. 그리고 잠시 후 그가 경찰을 부른 겁니다. 혹시 저 신분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하실 말씀 없으세요? 혹시 아까 혹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신분증도 확인됐는데. 아니라고 나중에 다 해명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구독자들한테 진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 씨는 아버지와 함께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진실을 침묵과 부인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레이 그리고 절구 그리고 노루는 펫샵에서 데려온 아이들이 맞습니다. 구독자님들을 속인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결국 이 씨는 펫샵에서 사온 고양이와 강아지를 유기동물로 둔갑시켰다는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수의사가 되려는 그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유승우 배우 유승우 씨가 TM이 왔고 입양을 하고 싶다. 그걸 좋아했죠. 이슈가 되니까. 이슈가 되고 조회수가 되니까. 그래서 데려가는 거 찍거나 이런 거는 영상 올리지 말아달라고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 듣더니 아 근데 이거 강탈 간 거 아니야 공돌이. 그걸 영상으로 남길 생각으로 네. 입양을 보내는 거 보내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아 그럼 그냥 뺏기는 거네. 연예인의 유명세에 기대부르던 계획이 무산되자 되레 연예인 갑질을 당했다며 푸념을 늘어놓았던 그는 나은 씨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버는 돈이 일반인들이 정말 어떻게 노력하다 보면 벌 수도 있는 돈이나 치닫냐. 내가 원하는 돈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조회수가 잘 나와서 계속 구독자가 늘어서 더 그거에 대한 확률을 높이고 싶고. 지난 1년간 그는 유튜브 채널 수익으로만 약 2억 5천만 원을 벌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이브 방송 때마다 구독자들이 보내준 후원금도 상당합니다. 아, 백종원 머리를 좀 비교하긴 했다. 네. 메디컬의 그 이니셜을 딴 거거든요. 수의사로서 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졸업 후에도 사업가였어요. 병원을 차리고 카페를 만들고 굿즈 상자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말 거리를 만들겠다. 루미, 노루, 레이, 미로
이 씨의 손에 거쳐간 많은 고양이들이 단지 돈벌이 수단이었던 걸까? 얼마 전 이 씨는 임시 보호 중이던 새끼 고양이 레이를 한 유튜버에게 입양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채널은 비밀리 운영되고 있었던 이 씨의 또 다른 채널이었습니다. 거기 구독자 3만이 넘고 너무 잘 되고 있어. 막 서로 거짓에 기반을 두고 거짓에 기반을 두고 너무 잘 돼. 그게 문제인 것 같아. 물론 이 거짓이 탄로나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설계했던 건 그게 맞지. 거짓에 기반을 두면 이건 대박이다. 많은 이들의 신뢰와 응원을 받아왔던 예비수의사 유튜버. 지난 7일 동물보호단체에선 이 씨를 동물 학대와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얘들이 나를 이렇게 따르는 거는 동물 학대가 없었다는 증거다라는 해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과도하게 주인한테 매달리는 것, 과도하게 이제 반기는 것. 고양이에 있어서의 분리불안 증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동물들을 하나의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것뿐이고 수의사가 될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동물 학대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 이상 이 씨가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9월 이 씨에게서 고미와 도리를 입양한 배우 유승호 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고양이들의 근황을 공개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동물을 이용하지 말라 호소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같습니다. 생명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더욱이 생명을 살려야 할 수의사를 꿈꿨던 사람이라면.